JJTV 구독 플리즈. 아이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시원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자취생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와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8년 좀 욕 같은데 19이 아니잖아. 2018 새해가 밝아. January 1st, 2018. 네, 아무튼 2018년 1월 1일 첫날,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아, 아직 밝진 않았어요. 왜냐면요, 지금 시간이 오전 4시 25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난생 처음 고시원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아, 올해는 조금 분발해서 열심히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비좁은 고시원을 벗어나길 바라면서 해돋이를 보면서 새해 소원을 빌고 또 목표를 크게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자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 원한다면 갑시다. 이곳은 고시원 옥상입니다. 비록 여기가 3층이긴 하지만 해가 저쪽에서 뜰 거예요. 저쪽에서 뜰 거니까 해가 떠오르는 모습은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해가 여기서 요렇게 뜰 거 아니야. 그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달이 떠 있는데? 한 5시, 6시에 해 뜨는 거 아니야? 해가 몇 시에 뜨는 거야, 이거? 해가 7시 넘어서 떠? 네이버 봐봐. 7시 47분 해 뜰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럼 저는 동영상 편집을 하고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7시 15분입니다 자 이제 해를 보러 갑시다. 옥상에 나왔는데 아까보다 어느 정도 밝아진 것 같아요. 7시가 넘었으니까 여기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3층인데 여기 지금 앉아앉아 있었네. 문이 열리네요. 가봅시다. 렛츠고. 해가 올라올 것 같아. 이제 곧 해가 뜰 거예요. 1월 1일에 첫 해입니다. 자 일단 해가 뜨기 전에 소원부터 압축해서 딱 하나만 미리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해 뜰 때 딱 소원 딱 빌고 그게 딱 이루어지고 아둥 아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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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떠 왜 안 떠 왜 안 떠 아침 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맑은 공기 마시며 자 신나게 달려보자. 그래 달려보자. 좀 해가 떠라. 너와 내가 속에 지금 일단 주변이 점점 밝아지고 있긴 해요. 금방 뜰 것 같은데 이렇게 카메라 두 대로 담는 거지. 사실 일출을 처음부터 본 적이 없어요. TV로 막 빠른 화면 감기 하는 거나 본 적이 있었지 이렇게 본 적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가족들과 또 연인들과 뭐 그런 행복한 분들은 저기 어디야 저기 동해바다 그런 데 가서 같이 손붙잡고 같이 소원 빌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해를 뜨는 걸 기다리고 또 구경하고 그러겠죠. 아, 로맨틱하다 생각만 해도. 해가 뜨고 지금 해가 지금 올랑말랑 올까 말까 지금 하고 있죠. 오늘 안에 뜨는 거야? 아, 이상하다. 텔레토비에서는 되게 빨리 뜨던데. 네, 지금 거의 15분 가까이 찍었는데 아직 해는 안 뜨고 있어요. 네, 지금 시간이 7시 45분인데 일단 그 구글이랑 네이버의 말대로라면 이제 1, 2분 안에 해가 뜰 거예요. 이미 해가 떴는데 지금 막고 있는 건가 봐요. 좀만 더 기다리면 올라오는 게 보이겠죠? 오, 점점 밝아지고 있어. 해 올라오는 건가 저거? 오, 제가 계속 지금 저쪽에서 해가 뜰 것 같아갖고 저쪽만 계속 쳐다보니까 지금 눈이 아파요. 아, 우. 뭔가 지금 저쪽 저기 밝아지는 거 여러분도 보이시죠? 저기.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지금 카메라에 잡혀? 카메라에 잡히나? 저기 아, 저 아파트들 사이로 해가 꿋꿋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꿋꿋이 올라와요, 정말. 아, 소원 빌어야지. 자, 소원 빌어야지. 떠오릅니다. 오늘도 태양은 힘차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2018년에 새해가 떴습니다. 아, 새해에는 다들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고, 아, 새해 복을 많이 받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원하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해피 뉴 이어!